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시장의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내일장 관심 중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뭐, 간략하게 한번 먼저 보신다면 우선 코스피가 오늘 2.2%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이 오늘 1.2%가 빠졌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변동폭이라는 것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요즘 뭐 하루에 2%는 뭐 쉽게 지수가 뭐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루에 변동폭이 한2%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상했던 거는, 1% 하락 출발을 했길래,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오히려 여기서 이제 상승 전환도 가능하다. 어차피 빠질 또 2%까지가 한계치일 것이다 했는데요. 그 부분 자체에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2%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 자체가 아래 위로 한2%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가 많이 올랐다면, 뭐, 그날 2%가 오르거나 또는 하락이 또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거나 이렇게 변동폭 자체가 한2%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지수를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 오늘 코스닥은 오늘 1.2%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장중에 다시 한번더 만회하는 모습도 일부 나타났지만, 개인들의 적금 매수가 또 충분히 들어와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막 그렇게 지수를 평가할 수 있고, 뭐 저가 매수가 유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뭐 오늘 시장에서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또 내일 시간 또 다르게 또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너무 과대 해석을 하지는 말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환율이 1203원 51전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6월 25일 오늘 시장의 특징 몇개 뽑아봤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더 지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확대가 되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오늘 키워드, 바로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격 진료가 재외국민에게 허용이 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뭐 의료계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상당 부분 상승을 나타내면서 비트컴퓨터라든지 또 유비케어,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하루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런 현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카드를 계속적으로 꺼내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하는 업체들, 수소 충전소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바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큰 특징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우선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던 이유가 다시 한번 더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현재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고, 또한 가지는 바로 시카고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던 부분이 지금 당장 경기는 회복되기 힘들다. 2023년이 되어야지만 그 전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보면 계속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조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집단 감염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만큼 이 전염병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한 지수를 보면서 한번 더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코스피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하방에서 20선을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단기간에서 본다면 여기 2100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 부분 나타났던 구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방에 대한 자리가 이 하단에 이런 2070포인트 정도에 대한 상당히 두꺼운 지금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갭을 앞에서 한번 메꿨었는데,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일부 지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분봉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요. 빠지면서 거래가 붙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 일부 나타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 한 2070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고요. 그런 207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빠지더라도 뭐 여기에 대한 포인트 밑으로 가는 것은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지금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윗꼬리를 강하게 다는 그런 나스닥이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날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미국 증시도 이대로 뭐 꾸준하게 이제 빠진다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그만큼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적극적인 움직임을 상당히 보이는 것이 개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면 기회로 좀 더 한번 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해석하지 말자.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 자체도 한번 같이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 지금 국산화에 대해서 일본 규제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산화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하면서 뭐 경제방송에서는 인터뷰 내용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국산화 관련주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게 오늘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상당히 힘들었던 구간이 존재를 했고 그 자리를 지금 상당히 힘들게 또 돌파를 해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 파동을 지금 강하게 형성되면서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봉으로 그려본다면 요즘 주식 초보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자 시가 자리에서 이제 장중에 빠졌다가 이제 맞고 빠지는 그림이고 마찬가지로 고가 시작해서 올라왔다가 맞고 빠지는 그림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선이 지금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자리로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출발해 가지고 빠졌다가 상승을 하고 또다시 빠지는 그 다음도 올라갔다가 맞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 출발을 해 가지고 빠졌다가 올라가 또다시 맞고 빠지는 거고 여기서도 잠깐 올라도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이 부분 지금 3만원, 3만 500원, 3만 400원 자리에 상당한 저항이 잡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자리를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봉으로 바꿔서 본다면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대해서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어때요? 거래가 실려 버리거든요. 요거를 분봉으로 보더라도 자. 하단에 3만 500원 자리를 돌파를 할 때, 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실리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 30분 봉을 바꿔보더라도, 요 자리에서 많은 거래가 지금 동반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입니다. 지금까지 못 뚫었던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올라가는 것은 2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SNS텍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보면 이제 41,8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동지 세미캠이 단기적인 목표가 바로 3만원을 또 터치하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게 이렇게 또 꺾였다고 보는 건 힘들거든요. 당분간 조정이 들어올지라도 그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 넘어갈 수 있는데 밑에 익절가를 좀 잡아본다면 한 26,000원 선 요 밴드를 익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관심 종목군으로 또 국산화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그 종목도 좀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산화 관련주가 섹터군 중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소재 분야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거고 그 반도체 소재 안에서도 우리가 포토공정, 노광이라고 하죠. 포토공정과 식각공정, 그리고 방막공정 요 세 가지가 반도체의 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이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공정 안에서도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또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지금 상승 21%에 대한 급등봉이 나타났었고, 올랐던 이유는 제외 국민들에게 원격 진료를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무 기록 장치를 납품을 하는 업체가 이제 유비케어가 오늘 또 강하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이뤘다가 지금 마지막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인성정보,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인데, 자,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까지 올랐다가 이제 많이 사실 조정폭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등이 일부 나오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폭이 좀 나왔습니다. 깊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폭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앞서 봤던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에 대한 파동 자체를 우리가 계산해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파동 자체를 한번 계산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18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6150원까지 반등을 조금 붙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반등 파동 자체가 얼마예요? 4,500원이 일시적으로 한번 걸리는 자리죠. 이 4,500원에 대한 선 자체에서 반등을 일부 붙이고 난 다음에 이 반등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가격대로 보면 3,460원, 3,465원 정도가 되겠죠.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오늘 맞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하단에 있는 이런 3,460원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지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탈은 제가 볼 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을 지금 동반하면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지금 올라가는 양상인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자, 3,680원에서 13,7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 형성됐는데요. 자, 한번 계산을 3,680원이고, 그 밑에 13,700원이니까요. 그러니까 9,800원에 대한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9,900원, 9,800원에 대한 지지고요. 요 자리겠죠. 이 자리에 대한 지지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요번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원격 진료 관련주들 안에서도 대장주는 비트컴퓨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1차적인 지지 권역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우상향이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일부에 대한 물량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죠? 이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대한 반등은 크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이 3,470원, 3,460원에 대한 이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원격 진료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양봉을 강하게 형성했던 것은 바로 비트컴퓨터였다. 이 양봉을 강하게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적인 지지 권역에 대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원격 진료 관련주 안에서는 비트컴퓨터가 가장 1번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슈가 됐던 또 수소차, 뭐 뉴스를 보시더라도 지금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지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에 있는 그 도시인가요? 거기서 보면 38도로 기록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있던데요. 최근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도가 27도, 28도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상기온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무더위가 상당 부분 빨리, 그리고 상당히 뭐 몇 번째로 더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로 지금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거기서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이런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 우리가 몇 가지 좀 짚어본다면, 일단은 JNK히터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관련주로 가장 핵심적인 종목군이기도 하죠. 지금 JNK히터 같은 경우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꾸준하게 상승 릴리를 좀 펼쳐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EM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상하프론테크, 자,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꾸준하게 이어가는데, 지금 이 수소차 안에서도 이제 분리막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요도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테크라는 기업이 현대수소 상용차를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자, 요 업체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그 미국의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상용 트럭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에 대해서 55억짜리 계약을 2019년 8월 30일에 맺었거든요. 이 영화테크라는 기업이. 물론 2024년까지지만 수소 상용차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계약 체결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니콜라와 비슷한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트럭이거든요.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교를 한다면 이 영화테크라는 기업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소차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 가장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우선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도 물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만 그 이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현대차와 직접적인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부품을 또 생산하는 업체들이 유로스 같은 기업들도 지금 환기 종목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런 것 좀 벗어나고 난다면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암동에 있는 수소차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좀 더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는 그런 양상들이었고 대부분 다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시장에서도 국산화라든지 또는 원격진료 또는 수소차 관련주의 순환매를 조금 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설픈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 있는 이런 제조업을 보기보다는 좀 더 주도주 패턴으로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주를 매집하고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시장에서 좀 더 주도를 할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아이진, 그 이노메트리, 램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임상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아이진은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을 4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 4번 정도 출연이 됐는데, 자,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에 대해서 검사 장비를 납품한 업체고요. 그리고 화재 사건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2차전지가 불량이 생겼을 때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검사 장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램테크놀로지. 램테크놀로지가 2019년도 1월 달에는 불화수소 관련 대장주였어요. SK하이닉스의 테스트를 거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자, 최근에는 주가에 대한 모습이 시원찮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걸 납품했다가 납품 안 했다가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럼 꾸준히 지금 주가는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이 기업이 연구개발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액화형 불화수소로 불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램테크놀로지가 상당 부분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같이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우선 아이진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진이 현재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인데 자, 사실 앞서서 이제 2018년도 4월 달에 큰 상승세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하락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조금 붙이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달라지면서 함께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자, 일단은 이 바닥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가, 자, 요런 자리는 깨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주가가 빠지더라도,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0,000원대 밑으로 내려가기는 상당히 힘든 종목군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상향을 조금씩 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오늘 급등봉의 한계가 섰는데요. 요 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여기서 주도 세력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봉이 오늘 형성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도 눈여겨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노메트리가 결국에는 보세요. 이제 신고가 냈죠. 신고가를 지금 현재 형성을 하면서 이 2차전지 검사 장비에 대해서 시세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앞에 전 고점이 21,985원입니다. 이 자리는 저는 돌파할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는 충분히 돌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는데 돌파 안할것 같으면 안 올라옵니다. 전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2차전지가 상당 부분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화재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장비가 필수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다. 이노메트리 기업 꼭 기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저는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고 우리가 이걸 추천을 해드릴 때 가격이 여기 요 자리인데요. 25일 여기서 이제 14,000원 정도 가격대에 머물다가 지금 2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충분히 좀더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죠.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 10월달이네 10월달 이때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었고 예, 올라왔던 것이 이제 SK하이닉스와의 관계적인 부분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조정을 상당히 겪었어요. 11,200원이었는데 조정 2,910원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조정이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추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추세대입니다. 제가 조금 깔끔하게 긁어볼게요. 자, 그런 추세로 본다면 이 추세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자, 이 고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막혀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인위적으로 조금 누르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거든요. 2분기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산화에 대해서 꾸준히 정부 정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자 램테크놀로지 중요한 종목 기억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주식 100일간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선착순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함께 해주셨고, 달라지는 부분은 추천주가 이제 두 개씩 나가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옆에서 주식 코칭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 한 시간을 또 추가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 시간에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50명 좀 넘게 모집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같이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신다면 좀더 특별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이런 카카오 리딩방이나 이런 부분의 수익률을 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조심하시고요. 정부에서 보도 지침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은 되면 안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실제 매매 내역입니다.
실제로 추천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매긴 거고요. 최고가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사실 5월 달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 있죠. 뭐 파마리서치도 신고가, 대유전자 신고가, 그죠? 파맵신 신고가 같죠? 지금 썬디토 신고가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 5월 달에 한 종목이 6월 달에 또 움직이는 거고요. 6월 달에 한 거는 또 7월 달에 움직이겠죠. 또 7월 달에 한 것도 8월 달에 움직이고요. 이게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하셔서 함께 한번 해보신다면, 거기에 대한 뭐 종목 추천은 제가 잘해야겠죠. 책임지고 좋은 기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월 달 마찬가지로 지금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도 29일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를 가는 거니까 많이 올랐죠. 마찬가지 뭐 큐렉스라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고요. 최근 움직인 바이넥스나 또 위메드도 올랐고요. 록십자랍스, 바이톡스테어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도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종목 매매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뚜렷하게 선택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밴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와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장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빠지고 오르고를 반복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초연한 마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드시면 열어주십시오. 자, 내일 또 웃으면서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